왜 아빠 안 와? 아빠 조금 바쁜가 봐. 그럼 언제 오는데? 동백이 배고프지? 우리 아빠 나중에 만나고 일단 집 가서 밥 먹자. 그래도 아빠 온다고 했잖아. 정말 바쁘면 못 올 수도 있어. 엄마가 아빠 꼭 만나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마라. 알았지? 나 아빠 보고 싶은데. 보여줄 사람 있어. 찬희 씨 꼭 한번 만나야 될 사람이야. 어, 나야. 찬희 씨, 오고 있는 거야? 엄마. 왜? 나 아이스크림 먹을래. 잠깐만. 내가 잘못 들었나? 아니야. 분명히 엄마라고 했어. 결혼했던 말은 못 들었는데. 엄마! 어, 깜짝이야. 우리 강아지. 엄마, 오늘 일찍 왔네. 엄마 일찍 오니까 좋아? 응. 오늘 당신도 일찍 왔는데 우리 맛있는 거 시켜 먹을까? 밥하기 싫구나.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도 집밥도 매일 먹으면 좀 질리잖아. 뭘 시켜 먹어? 어? 아침에 쌀 있겠다, 찬 있겠다. 아, 차리기만 하면 되는데. 밥상에 그 차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, 장모님? 아, 그러니까 간단하게 차려, 그럼. 그럼 간단하게 냉면이나 먹을까, 여보? 냉면이 간단해? 아, 그렇게 간단하면 당신이 한번 차려봐. 나 앞치마에 빌려줄 테니까. 아빠, 나 탕수육 먹고 싶어. 아빠는 짜장면! 오늘은 아빠가 쏜다. 빡! 정서방, 돈 많이 모아놨나? 아니 사돈어른 이자까지 자네가 낸다면서 돈 쓸 생각만 하고 말이야. 아이고 참. 이제 수빈이한테 그 정도는 쏠 수 있습니다, 장모님. 알았어, 시켜. 와! 수빈아, 엄마 2층에서 옷 갈아입고 내려올게. 응. 빨리 내려와. KBS